Qatar International Premier League, VIPL. Mobile AOS 대세 베인글로리. 지난 시간 베인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리그 시즌2 두 번째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한국의 와일드와 WEV 그리고 북미의 알던트가 각각 승점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경기가 펼쳐지죠. 과연 어떤 팀이 먼저 승점 2점을 차지해서 4강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베인글로리의 두 번째 글로벌 리그, 자 VIPL 베인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리그 자 시즌 2, 자 오늘은 3일차 경기 여러분께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장 먼저 각 조에서 2승을 찍을 팀은 어디일지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해설하실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전문가 강민 씨, 박태민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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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맹글로리는 날도 군대들에게 많은 분들과 함께 3일차 심차게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승을 한 팀이 이제 나왔고 1패를 한 팀도 네.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정말 이제 중요한 날이 이제 또 시작이 됐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고 그러니까 빅매치들도 다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말 사상 초유의 정말 가장 많은 수의 여성분들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성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아, 많이 오셨어요. 네, 많이 디디는 네. 여성분만 모이겠죠? 아니. 예. 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오시면 또 중계할 만 나고 아, 또 글로벌 팬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아, 정말 뭐 국적을 불문하고 네. 아, 이 뭐 베인글로리 정말 뭐 게임 하면은 타격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손맛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손맛을 이제 느낀 거죠. 아,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서 앞서도 우리 좋은 날에 씨 말씀대로 대세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벤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먼저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 전원께 드리겠습니다. 자, 구매가 아이스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티어2 스킨과 신기용은 흑킨 아직까지 출전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제 좀 나올 때쯤 된 것 같은데 선수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정보를 들었는데 대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기어, 베인글로리 티셔츠, 문화상품권, 영화상품권도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요. 또 퍼블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리팀 맞히기 이벤트도 있는데요. 우선 SNS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진짜 유명한 헤드셋 현장에서 취업 부르면 추첨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팀 먼저 한 경기씩 치는 가운데 네, 오늘 진짜 오늘 비가 와서 네. 아직까지 안개도 끼고 좀 그랬거든요. 아, 또 이런 날 또 우천과 날씨가 상관 즐길 수 있는 게 베인글로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 반갑습니다. 네. 진짜 잘 왔어요. 네, 환영하고요. 뭐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동생이에요? 뭐 잘 왔어요? 잘 왔어요. 반갑습니다. 뭐 잘 오셨으면 하는 분들 잘 왔어요? 처음 뵙는 분들인데 아, 잘 오셨잖아요. 예, 처음 뵙는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의 없이? 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네. 아단 핵꿀밤을 아시냐고요? 아, 네. 네. 한번 이쪽을 날리고 싶어 했는데. 네. 아무튼 또 이렇게 각 그 픽 관련해서 이번에도 많은 데이터를 준비했으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대회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지금은 이제 라운드 로빈 그룹 스테이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룹 스테이지 풀리그 형식인데 단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한 판 한 판이 굉장히 중요한 매 경기 매 순간입니다. 특히 유럽팀 같은 경우에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딱 단판 세 번 하고 유럽 갈 수 있어요. 네, 아까 전에 뭐 준비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선수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는데 과연 오늘 1승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상대가 녹록지 않습니다. 먼저 그룹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갱스터스, 헌스터스, 무적함대 다 시드권 받은 팀들이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아래에 이제 1승씩 거둔 팀 네. 와일드와 알던트, 뭐 위브 이런 팀들이 굉장히 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DMG를 잡은 와일드 역시나 뭔가 이제 한국 팀으로서 DMG 사실 굉장히 강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것도 변수라면 또 변수였을 수도 있고요. 네. 자, 오늘 경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갱스터스와 와일드가 대결을 하고요. 갱스터스 아시는 것처럼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네, 아, 전부 다 빅매치예요. 와일드도 지난 시즌과 다르게 경기력이 정말 좋아진 상태에서 지난 경기에서 1승을 또 챙겼기 때문에 갱스터즈도 이제 방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헌터즈는 2승 찍으면 또 기분 좋게 오늘 마무리할 수 있는 거 SK게이밍이 지금 1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겨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네, 팀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왔는데 지난 시즌에 계속 좋은 것 보이는 조금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 그런 모습. 예, WEV와 무적함대. 아, 무적함대는 진짜 무적함대 다 와요. 지난 시즌과 달라요. 네, 이제 드루이드 선수의 합류로 더욱더 강해진 무적함대가 그래서 이번 시즌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경기에 나서는 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갱스터즈입니다. 뭐 세 명 멤버 뭐 그대로인데 그 멤버 그대로 더욱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지금 들어왔고요. 우리가 와일드 그리고 마지막에 봉선수 팀의 중심이자 애기 아버지 하지만 잘해요. 네. 네. 갱스터즈. 갱스터즈가 일단은 뭐랄까요? 지금 지난번 경기를 봤을 때 필살기를 좀 많이 아끼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었거든요. 컬더믹 선수가 글레이브를 잘 쓰는데 글레이브가 살아있음에도 쓰지 않았어요. 그거는 좀 아껴두고 있다는 느낌인 거고 와일드가 그곳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을지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네, 자 여러분 큰 박수 맞추시기 바랍니다. From 북미 NA 갱스터즈입니다. 예. 네, 갱스터즈. 자, 여유가 확실히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필살기도 좀 아끼고 있고 무엇보다도 갱스터즈가 강한 건 영웅의 폴이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게이비들 선수. 아, 네. 정말 팀에다 이런 선수가 필요한 거예요. 잘 맞춰주잖아요. 그렇죠. 이 게이비즈 선수가 로머가 또 강해지면서 본인의 뭐랄까 존재감 그리고 로머로서의 중요함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고 더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더 게임 활란 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앞장섭니다. 아 옛날에는 뭐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의 주인공 컬더믹이에요. 컬더믹은 글레이브가 벤이 안 됐을 때는 글레이브를 항상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난번 때는 글레이브가 살아있는데도 안 하고 로나를 했었어요. 로나가 뭐 글레이브보다 더 좋은 영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아니죠? 글레이브는 픽이 없는데요? 근데 다르게 해석을 하면 네. 글레이브를 좀 남다르게 사용했던 선수가 컬더믹이거든요. 네.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라키조로입니다. 이라키조로 선수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서 뭐 드루이드 선수가 레이너로서 굉장히 고평가를 받는다면 높게 평가를 받는다면 해외에서는 바로 이 선수죠. 이 선수가 레이너로서의 거의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평타곤 뭐 스킬 기반이가 모두 다 잘해주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야 상대방이 많은 위협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라키조로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해만 선수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rom Korea 팀 와일드입니다. 네, 와일드 팀. 이 팀 이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화끈한 이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몽 선수가 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그 중심으로 정말 이 양 정글과 로머 선수가 힘을 얻고 이 팀의 호흡을 좀 맞춰나가는 이제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월 경기 때는 가족들을 포함으로 여행 보내고 마음 편히 게임에 임하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초반까지 보여줬던 몽이에요. 네, 지난 시즌에서는 아쉽게 12강 탈락을 했는데 네, 이번에 떨어졌죠. 이번에 각오가 남다릅니다. 네. 자, 그리고 제라투입니다. 제라투 선수가 이번에 합류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핵팀에 플렉스라는 아이디로 참가를 했었고 이번에 와일드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뭔가 좀 정글러지만 굉장히 상대방에게 좀 혼란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제 본인의 특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다지오를 좀 잘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네. 자, 끝으로 와일드 팀의 세 번째 플레이어는 자, 나이스 플레이. 네,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스카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움직임 자체가 좀 남달랐었거든요. 그런 좋은 컨디션을 보여준다면 오늘도 분명히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라투나 나이트, 뭐 나이트레이 모두 936의 KDL 기록했고요. 네. 몽 선수는 410이었어요. 그러면서 매너보다 매치에 선정이 됐었죠. 노데스 플레이를 했던 자, 몽 선수. 네, 팬픽 준비됐습니다. 양 팀의 대결 팬픽 함께 보시죠. 갱스터부터 선벤 지금 총 6경기가 나왔는데 아단이 6번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100%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단이 정말 좋은 픽이다라는 걸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네. 말하기가 무섭게 그래서 갱스터즈 쪽에서는 아단을 밴을 했어요. 네. 로나 같은 경우에는 6번 경기 중에서 5번이 나왔는데 승률이 저조해요. 승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와일드 입장에서는 사실 아단이 밴 당하는 게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뭐 캐서린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다지오를 잘하는 제라트 선수가 아다지오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차라리 갱스타즈 쪽에서 아다지오를 가져가면서 아다지오를 못하게 해버리는 좀 이런 것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다지오는 진짜 3잡, 3잡을 할 수 있는. 자, 컨더미 글레이브 네. 나오나요? 오, 보트리스. 글레이브는 내가 하면 분명히 남다르다라는 것을 지난 시즌에도 보여줬어요, 헐더미. 네. 완전 나빠도 안 하는 줄 알았죠? 아니죠. 네, 그러네요. 네. 이게. 한 말도까지 들어봐야 될 때가 있군요. 셀레스타 캐서린이 이제 스턴 연계 조합이라서 네. 뭐 핑 같은 영웅도 굉장히 뭐 패시브 때문에 좋겠지만 지금 갱스타즈도 글레이브를 이제 준비해온 만큼 뭔가 전략적인 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뭔가 링고 쪽. 네, 이렇게 해서 캠핑이 모두 알려졌습니다. 아, 결국 그레이브 했던 컬더미 가져가네요, 바로 이번엔요. 그렇습니다. 네. 예전부터 뭐 셀레스트 특히나 뭐 수정력 기반으로 한 영웅한테는 좋은 평가를 글레이브가 받고 있어서 뭐 그것을 보고 뽑았을 수도 있는데요. 준비를 미리 해야 할 가능성도 있죠. 네, 최근에는 뭐 로나나 코시카나 뭐 이렇게 붙어서 불어버리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만.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블루가 네, 블루가 갱스타즈요. 그리고 얘 맞선 레드가 와일드입니다. 아, 네. 팬들이 환호 좋아하는 네, 경기 파이팅 좋아하는 보시죠를 용준혁이 놓쳤어요. 보통 이제 제가 그 타이밍에 말을 많이 하는데 네. 네. 어쨌든 와일드가 이번에 좀 뭐랄까요 이 깜짝 변수 깜짝 카드를 꺼내드렸어요. 제라틀 선수의 셀레스트 정글이거든요. 얼마나 제라틀 선수가 잘해주느냐가 저는 가장 이번 경기에서 핵심일 것 같고요. 와일드 입장에서 갱스타즈 입장에서는 사실 뭐 딱 봐도 예, 뭐 포트리스와 이 글레이브는 셀레스트를 노리기 굉장히 좋아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추격을 잘 피할 수 있을까. 일단 뭐 컬더믹 선수가 레인에 섰죠. 뭐 이런 모습을 지난 시즌에도 이제 보여준 적이 있었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많이 된 선수들이면은 포지션 바꾸는 거 그렇게 뭐 어려운 선택은 아니고요. 잘합니다. 포지션을 바꿔도 잘해요. 네. 근데 이라키조가 약간 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바로 그렇게 역할 전환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자, 우리 몽 선수가 유부남 네. 유일한 애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팀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언제나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게임은 팀 게임 같은 경우는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서 주장이나 이제 좀 이끌어가는 사람이 역할이 중요한데 잘해주고 있어요. 네. 아, 그럼요. 단순히 또 뭐 헐더미기 레인은 뭐 그냥 뭐 괜찮게 하니까 해서 이제 바꾼 이유도 있겠지만 링구가 레인전이 워낙 세고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 사격이 그 미니언한테 맞으면서 이제 딜 교환하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측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전략적인 뭐 수인 거죠. 그렇죠. 결국 이것도 라인 수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중앙 쪽에서 갱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와일드가 잘 알고 상점 쪽에 있는 쌍둥이 몬스터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네 걸렸나요? 제라툴! 아, 자 반피! 이게 살기 어려워요. 예상 못했던 루트로 왔습니다. 네. 순식간에 세 명이 네. 나타났어요. 자 이래서 캐서린이 이렇게 빼먹는 플레이는 상당히 좋죠. 네. 네, 몸 위치 깊숙합니다. 노출되면 큰일 나요. 노출은 되겠는데요. 이거는 좀 적당히 하다가 지금 그냥 아예 지금 네. 이거까지 다 그냥 먹고 가겠다. 원래는 네. 그 아래쪽 쌍둥이 몬스터만 먹고 지금 찾고 있죠. 집에 가는 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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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헬프 시간 끌어야죠. 셀레스트 가요. 자 근데 이게 중간에서 약간 좀 샌드위치 당하는 느낌인데요. 제라툴 네. 조이기를 당하는 느낌인데요. 위쪽에서 나이트윙 한가 잘 해줬고 커버를 살짝 해주면서 결국에 살렸어요. 네 결국 몽 살았습니다. 네 죽을 줄 알았거든요. 네, 이번 시즌 내내 노데스에요. 현재까지 몽은요 깊숙이 노출된데 굴도 사네요. 확실히 이 갱스타즈 조합은 셀레스트에게 많이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바로 가는 이 방템을 봐도 자금 방템 자체가 이제 수정력을 기반으로 하는 영웅에게 좀 좋은 형태의 아이템이다 보니까 링고보다는 셀레스트만 노리겠다. 셀레스트가 키카드다.
우리가 이기기 위한 키카드다. 자, 이런 생각이 보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좀 전에 배짱 있는 플레이를 몽 선수가 보여줬어요. 세븐스가 잡히고 몽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으면 거기에 따른 뭐 스노우볼이 살짝이라도 굴러갔을 만했는데 빼먹을 거는 빼먹으면서 결국 살아서 돌아갔단 네. 말이에요. 몽 선수가 지금 위기의 순간을 그렇죠. 잘 극복을 시켜줬습니다. 살았으니까 배짱 있는 플레이였죠. 죽었으면 무겁고 좀 무리한 플레이였어요. 네, 언제나 뭐 결과적이니까요. 결과에 맞춰야죠. 그리고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나이트레이 선수가 레인에서 정말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정글 쪽에서 계속해서 교전이 벌어지고 오히려 갱스타즈가 레인 쪽으로 갱킹을 시도를 하면서 나이트레이 선수를 노렸지만 계속해서 나이트레이 잘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으면서 동시에 CS도 잘 먹었습니다. 이라키조로에게 CS 앞서는 선수는 많지 않았는데요. 뭐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물론 파보는 내줬습니다만 이제 금방 모두 나왔죠. 이제 화력전에서는 양팀이 비슷하고요. 링구의 화력이 어마어마하지만 글레이브도 레인에 섰기 때문에 템보유가 좋으면 분명히 그 화력에서는 안 밀리거든요. 뭐 스카이 셀레스랑 비교를 해봐도 사실 화력에서 스카이가 밀리지가 않고 기동성 면에서는 지금 갱스타즈가 조금 좋습니다. 네, 컬더믹은 레인에서 컬더믹이 어차피 바운드로 끼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야, 금광보! 약간 멀리 이거! 밝혀져 있었는데 순식간에 먹어버리죠. 네. 120원씩 정확하게 N분의 1 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을 잘 잡았어요. 지금 우리가 싸우면 지지 않는다 라는 타이밍이었고요. 카이드면은 수리기통으로 좀 수리기통한데 나이트레이! 자, 2명 전사! 와. 아니 지금 스카이 궁극기가 예술로 들어갔죠. 네. 스카이 궁극기의 위상차 공격. 와, 2명을 그냥 녹여버렸어. 네. 3명? 다 죽었나요 결국? 다 죽었죠. 네? 네, 다 죽었고 이게 화력에서 스카이가 확실히 그 뭐랄까요 그냥 화력이 일반 게임에서든 뭐 대회에서든 거의 미칠 정도로 잘 나오거든요. 네. 말도 안 될 정도로 잘 나오거든요. 이게 다 들어갔어요 지금요. 와, 야 컬드믹 깊숙하게 컬드믹 자 야, 킬은 안 먹었습니다. 또 어시만 또 흘렸고 좀 이제 좁은 곳에서 싸웠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마음 편히 좀 생각을 하고 지금 다시 이제 좀 가다듬고 해야 될 것 네. 같거든요. 다시 볼까요? 이 좁은 데서 궁극기나 이제 야쇄 돌진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이게 광범위 데미지라 말 그대로 그냥 거의 들어간 거예요 사지로. 네.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라크로가 수리기둥을 적지 깊숙이 들어가면서 또 빠지는 단계에서 글레이브가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 갱스타즈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폭딜을 정확히 다 꽂혔습니다. 다시 한번 뒤를 노리죠. 네, 일단 걸다가 진입. 자, 개비 이번에 잘 맞췄어요. 잘 맞췄어요. 와인드. 잘 들어가. 네. 이라크가 다 죽이나요? 스카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 그래도 자지만 2대 수리기둥 수리기둥. 네. 다다다다다 잡으면 다 잡으면 붙잡으세요. 수리기둥 반대쪽 반대쪽. 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이거 이거 아 아슬아슬해요. 광구 쪽. 네. 네. 야 이게 바로 스카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수리기동과 무차별 사격을 정말 AB 스킬을 자유자재로 써가면서 이것도 지금 약간 싸울만 이게 싸울만 네 이거 약간 무리죠. 수리기동에 이 폭탄이 좀 잘못 들어갔어요. 길막기 이걸 동료들이 오거든요. 아 메선 낚았군요. 스카이가 어떤 영웅이냐면 스카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아 이걸 네. 왜 해?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락조로처럼 잘 사용하면 야 이건 도대체 뭐지? 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네, 그 다른 게임 딱 럼블 궁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펙트도 그렇고. 근데 네. 뭐 롤에서 럼블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수리기동처럼 못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저 친구는 수리기동, 그러니까 순식간에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요. 그렇죠. 아 저기 테로에다가 미리 궁극기로 테로를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궁극기 스카이의 궁극기 자체가 슬로우가 걸리면서 스턴이 걸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비수를 아예 못 쓰잖아요. 네. 이런, 사실 이거 페서린이랑 셀레스트면은 이거 잡혀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광고 쪽으로 도망갔다가 우리 쪽 그 앵도 매겨놨으니까 스카이가 아니었으면 잡혔을 텐데 아 이락조로 선수가 정말 침착한 컨트롤 좋았습니다. 네. 스카이를 진짜 뭔가 좀 물 만난 고기 같은 느낌으로 씁니다. 네, 본인이 링고를 잘하는데. 스카이가 정말 이제 흔히 이제 다른 게임에서는 이제 주킹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리저리 이제 피해가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손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링고를 할 때는 약간 좀 불안해 보였는데 아, 진짜 물 만난 고기 같습니다.
링고를 엄청나게 많이 이겼어요. 네. 링고를 근데 되게 충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자, 이거 레인에선 글레이브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와일드 선수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글레이드도 사실상 지금 무시할 수는 없는데 스카이의 이 뭔가 이해도가 뛰어난 컨트롤을 지금 이락조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잡는 것도 쉽지가 않을 네. 것 같고요. 근데 가만히 냅두자니 뭔가 화력이 지금 만만치가 않고요. 지금은 싸우면 안 돼요. 와일드는 코어템이 나오고 난 뒤에, 특히나 셀레스트 자체가 코어템이 나오고 난 뒤에 싸워주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 전까지는 계속 움츠리고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소위 말해서 싸우는 거는 던지는 거밖에 안 됩니다. 네. 저 그러면 퀸은 또 게이비질 포트리스가 거의 다 먹었습니다. 네. 5-1-0. 근데 스카이의 이제 비스킷 수리기동 같은 경우에는 목표 고정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이제 고정이 안 되면 클릭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딱 지금 도약하거든요. 만족제! 만족제! 야! 야! 진짜 이게 총에 맞는 것보다 네. 저렇게 불어 뜯겨서 죽는 게 더 아프거든요. 이게 총으로 다 죽고 다 네. 죽여서 뭐 몸이 만진창이 된 상태에서 목을 한번 무는 거 아니에요? 목을 지금? 마지막에 불어 네. 뜯었어요. 아, 진정한 원콤을 거의 보여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콤보, 원 콤보, 둘 다의 네. 원 콤보. 차라리 예, 총에 맞아 죽으면 윽 하고 죽는데 물리면 아프잖아요. 계속 맞아 죽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긴 아무튼, 하죠. 네. 무차별 사격의 데미지가 이 정도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에이스 평스킬이에요. 뭐 궁극기는 광역으로 들어가서 막 한타 때 더 빛나는 스킬이 될 수 있을 텐데 저거 무차별 스킬을 그냥 맞으면 저렇게 됩니다. 네. 지금 거의 네. 다 맞았거든요. 다 맞으면 저 자체가 또 수적력으로 지속 시간도 증가가 돼서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네. 예, 진짜 완전히 그냥 스턴으로 끊어버리지 않으면 무조건 일단은 도망가고 봐야 되거든요. 사용할 때 판단을 잘해야 돼요. 각도를 이렇게 쓰는 동안에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딱 그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감각적인 네. 플레이가 계속 돋보이고 있어요. 이라크로 이게 바꿀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취소는 가능하지만 네. 바꿀 수는 없어요. 네. 하여튼 시퍼란 거 시퍼란 게 주로 수정력 관련된 건데 세 개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리고 스카이가 또 이속 증가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아 이제 문제는 스카이다. 스카이 잡기도 어렵고 안 잡으면 우리가 싸움에서 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와일드팀 스카이만 물면 옆에 포트리스 6킬 먹은 포트리스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야 전쟁 꿀피리에 뭐 정말 뭐 개인 선수 뭐 다 있네요. 예. 로모의 뭐 그냥 거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로모로서 뭐 사탕도 두 개 들고 있으면서 이 금강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요 유리한 상황에서 어느 순간은 방심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완벽하게 일말의 변수도 주지 않겠다. 네. 좀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갱스터즈 팀. 자, 또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이런 반대로 또 반사의 왕갑을 한번 견뎌냈고. 네. 자, 자 그런데 스카이 뒤에서 들어가고요. 들어갑니다. 뒤에서 스카이에서 뒤에서 또 이제 뒤에서 이 누구 지장인데 누구 지장인데 뒤에서 쏘고 있어 이거. 여기는 와일드 진영이죠. 야 이거 나다다다다다다다다 죽어라. 와 이라키도로 여기가 블루야 레드야 이게. 미니언이 오고 있어요. 미니언이 오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요. 아니 전진 정글러는 전진. 뭐 탑은 맞서도 전진 원딜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잖아요. 지금도 스카이가 위상차 폭격을 잘 사용을 했어요. 그거를 맞게 되면 광역 딜은 광역 딜이지만 그걸 맞으면 상대방은 빼야 되잖아요. 그럼 딜로스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근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들어가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또 잘 내렸고 들어가서 결국에 이득을 많이 챙겼어요. 네, 타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상대편 네. 쪽으로. 이게 순간적으로 돌진할 때도 굉장히 좋은 그 조합을 갱스타즈가 판을 잘 짜온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볼까요? 네. 여기서 일단 궁으로 네, 깜짝 놀랐어요, 와일드. 네, 네. 깜짝 한번 놓고. 아, 저기를. 근데 뒤에. 아니, 와. 아니, 아무 피도 안 좋아요, 지금, 피 상태도. 수리기동 자체가 뭐, 이제 본인이 살 수 있게 생존을 할 수 있는 뭔가 그 이동기도 되면서 동시에 딜도 줄 수 있고. 근데 딜이 또 되게 잘 들어가거든요? 네. 아니, 근데 생존기 또는 이게. 그 딜 위치 선정기 이거 되는 겁니다. 네. 포트리스가 포트리스의 뭐 에이스킬이 진실의 송곳니가 표식을 붙여놨을 때는 또 이속 증가를 아군이 봤거든요. 그리고
스카이도 패시브가 있었으니까가 있고, 그러니까 글레이브는 달라붙는 게 걱정이 없어요. 야수의 돌진도 있고 전쟁의 뿔피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의 흐름이 뭐랄까 지금 뭐 뱅탄 입장에서 본다면 연습했을 때 이기는 그 시나리오 대로 올라가고 있구나. 네. 나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연습 때도 이런 그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야, 완벽합니다. 네, 완벽합니다. 조합적으로도 뭐 이제 정말 좀 원하는 경기를 펼칠 수 있을 만한 좀 상황도 있기는 있는데, 확실히 뭐랄까 좀 그 쿨더믹 선수 자체, 예, 이런 본인의 이제 그냥 정글러로서의 그 글레이브 패시브 뭔가 그냥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고르면은 뭔가 팀이 막 살아나는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글로벌 월드로 만차 났습니다. 만차. 뭐 와일드 쪽의 조합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데, 스턴 연계의 조합도 있고 뭐 거기에 따른 뭐 링구의 좋은 포지션과 엄청난 딜.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에는 저 스카이라인 도전 때문에 와요. 네. 이쪽 미리부터 잘 잡고 자이가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이거는 뭐 단체가 아니라 거의 어우 글로벌이 프리폴이 프리폴. 네, 이거 에이스 뜨겠죠. 자, 도킬 떴어요. 와일드의 조합은 어떤 조합이냐면, 어쨌든 캐서린이 좀 몸을 대고 셀레스트가 살짝 버티면서 링구가 마무리해줘야 되는데 셋 다 녹습니다. 그렇죠. 또 갱스터스라면 빨리 끝내기 아니에요 이 팀은. 그렇습니다. 야, 이거 끝내나요? 끝낼 수 있겠는데요?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아, 와, 진짜. 15분 만에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크라켄 얼굴 한번 보지도 못했네요. 네. 이렇게 되면서 GG. 네. 디펜딩 챔피언 갱스터스. 야, 매경기 매경기 놀라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갱스터즈가 그 지난 시즌에도요 한 13분 42초대로 이제 경기를 제일 빨리 끝낸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시즌2에 들어와서 무적함대가 13분 31초로 가장 빨리 이제 끝낸 기록으로 갈아쳤거든요. 네. 지금은 뭐 가장 빠른 건 아닌데, 뭐랄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마크, 경기를 빨리 끝낼 수 있는 이런 능력,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았나 네. 싶어요. 아, 지금 뭐 몽 선수, 와일드 팀장의 몽 선수까지 해도 그냥 웃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졌다. 깨끗하게 패배 승부하는 뭐 승복하는 모습이에요. 네. 야, 니네 잘한다. 이거 아니에요. 에이. 네. 뱀픽 싸움에서도 와일드 팀이 뭔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조금 든 것 같고,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난 시즌에 정말 괜히 우승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와, 근데 진짜 이번에 세 명 역할. 그동안 사실은 KDA는 보통 이제 이작조로나 아니면 컬덤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또 필요할 때는 게이비즈 챙겨줍니다. 6, 뭐 마지막 7까지 갔으니까요. 그렇죠. 정말 게이비즈 선수가 마지막에 물어뜯는 이런 모습도 네. 많이 잘 보여줬었고, 전반적으로 다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갱스터즈 정말 강합니다. 네. 공선수의 와일드 팀 와일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그리고 업그레이드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더우래요. 무엇보다도 이락초르의 스카이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와일드 팀도 많이 놀랐을 것 같고요. 이락초르는 408이네요 혈제스 어시스트가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 네. 와, 이게 프로대회에서 한 번도 안 죽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적시 깊숙이 들어가는 장면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네. 정확한 판단을 진짜 잘 내렸다라는 거죠. 원딜의 후진입이, 아, 이거 목적 걸린 잠입이나 암살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싸우다가 죽이고 가다 쳤어요. 네. 첫 번째 한타 했을 때는 죽을 뻔했어요. 상대팀이 네. 뭐 셀레스트랑 캐서린이 나왔기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 고비도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갱스터스의 이라키조로 선수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부탁드릴게요. 네, 벵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리그 시즌2 조별풀리그 A조 세 번째 경기 보고 오셨는데요. 갱스터즈와 와일드의 경기였습니다. 갱스터즈가 비교적 가볍게 이기면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오늘 MOM존에는 이라키조로 선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네, congratulations. Thanks. 아, 자, 오늘 스카이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스카이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준비된 카드였는지 궁금하거든요. Okay, what an amazing play by Sky. Was that, of course, prepared? Yeah, definitely prepared. Sky is a great jungler and a laner at the same time. She's a great character, has a lot of damage. So we have been preparing her for a while, and we got to pick her, so we're pretty happy about it. 스카이는 정글도 레인도 물론 가능하고 그리고 데미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물론 준비한 카드라고 합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는 아다지오를 픽하셨고 또 오늘은 정글 스카이. 굉장히 전략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일부러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So last game you guys chose jungle, you chose Adagio, and then this time Sky. So
Is there you got? Do you guys want to change around a bit? And are you guys showing many strategies to show off the other teams? It's more about who we go up against. We have different strategies. Obviously, we have many different comps that we can run. So it's more about which team we go up against. The comp that we think is better against a certain team, that's the comp that we're going to run with. 물론 상대 팀의 선수들에 따라서 팀 조합을 맞춰서 변경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로 해서 사실 지금까지만 보면 2승을 거두면서 A조 단독 선두에 올랐어요. 이번 시즌 어떻게 어디까지 생각하시나요? Okay, so you guys place first in Group A. So, and where do you think you'll be ending this season? This season, just like the last season of VIPL, we think all the teams in the VIPL are really strong teams. And to be honest, every single team has the opportunity to win this. They're all strong enough to win it. So as far as where we're going to end, I think that's the thing that we're going to wait and see. We're just going to do our best and hope to finish maybe winning it again. Who knows? 네, 모든 팀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네. 모든 팀이 우승할 기회가 동등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라이벌 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라이벌 팀. Is there a rival team? Your biggest enemy team? I don't think there is a rival team. As I said, I think all teams are strong enough to win it, so we think all the teams are the same to us. 라이벌 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른 팀 모두 다 강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갱스타즈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네, 지금까지 좋은 날이었고요. 저는 두 번째 경기 끝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멋진 경기 펼쳐준 갱스타 선수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진짜 세요. 아무튼 자, 이렇게 오늘 첫 경기 여러분과 함께 저희도 기쁘게 아주 준비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경기 대진 이렇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타이틀로 재창대한 SK게이밍과 그리고 지난달에 주둔팀 프롬 차이나 헌터스의 대결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